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팔찌 반지 실물 리뷰에 이어 목걸이 실물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지 티셔츠든 프린팅 티셔츠든 목걸이 하나 딱 얹어주면 여름 조미료템 딱이지. 자, 그럼 올 여름 키미픽 목걸이들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첫 번째는 바운트의 솔 펜던트 조던 4 에어포스입니다. 스니커즈 러버님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우선 체인까지 실버, 전체적으로 실버가 들어가주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을 위해 현명한 소비 15% 할인 쿠폰까지 준비했어요. 나 잘했지? 제가 예쁘게 본 펜던트는 조던과 에어포스인데 스니커즈 밑창을 본뜬 것 같은 스타일로 두 개의 사이즈로 나와요. 골드하게 체인을 길게 가져가 주신다면 라지 사이즈를 추천. 펜던트 큰 게 싫다 하신다면 스몰 사이즈 펜던트를 추천할게요. 기본 실버 체인은 60cm로 희망 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체인 길이, 펜던트 크기 비교해보시라고 한 번에 두 개 착용한 모습 보여드려요. 악세사리는 개인 만족이 중요한데 스니커즈 러버님들께 딱인 제품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걸이가 잘 보이셔야 해서 무지티 위에 무심히 얹어줬죠. 지만 프린팅 티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릴 목걸이고 확실히 펜던트가 포인트인 만큼 기장 좀 길게 캐주얼한 룩에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Stalkers. 다음은 마노서울의 알마게스트 넥클리스 넘버1입니다. 네, 제 1차 쌍피 사랑은 목걸이까지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고대 문양에 있을 법한 태양, 반대쪽에는 초승달이 있는데 착용한 채로 돌려서 바꿀 수 있어요. 센스쟁이. 옆에 박힌 스톤은 내가 태어난 달로 탄생석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거 체크해줘서 생일 선물도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광에 태양과 달 일부만 반광 처리라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고 체인은 실버 소재의 얇은 볼 체인을 들어가주는데 요 얇은 체인에 동글동글 작은 볼이 젠달리스한 느낌도 주면 감성적. 만약 체인이 불어다 하신다면 기존에 갖고 계신 넥클리스 뭐 체인 하나 이렇게 갖다 끼면 되는 거죠. 길이는 43cm에서 5cm 정도 조절 가능한 길이로 짧게 연출하기 좋은 목걸이에요. 깔끔한 흰티 청바지 코디에 매칭해서 은은한 포인트 목걸이로도 예쁠 것 같고 발 쪽으로 셔츠 살짝 오픈해서 섹시하고 시크하게 이것도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인세인 게르주의 인세인 애플 그리고 인세인 964 넥클래스들입니다. 저도 내돈내산했던 이 애플 목걸이. 우선 이 귀여운 애플 목걸이는 한쪽에는 인세인 폰트가 각인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하트 모양의 실버 926. 타고의 하트 너무 포착하지 않아요? 펜던트 크기가 크지 않아 멀리서 봐도 부담스럽지 않고 동글동글한 이 입체적인 표현이 귀엽습니다. 다른 목걸이는 펜던트가 불타는 자동차야. 차 밑쪽으로 인세인 926 각인도 깨알같이 들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작은 펜던트인데 디테일이 깨알도다. 요 바퀴 디테일. 두 제품 다 펜던트는 실버, 체인은 서지컬 스틸로 들어가줬고 애플 목걸이는 50cm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감. 자동차 목걸이는 57cm로 상의 위에 얹어 연출하시기 딱 좋은 길이감이에요. 두 제품 펜던트 취향이나 길이감 비교해보시라고 한 번에 두 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먼저 애플은 캐주얼 룩에 툭 얹어주면 코디 뽀짝함이 배가 되고 자동차 목걸이는 티셔츠 위에 얹어서 힙하게 연출해주면 예쁘겠다. 인세인! Stalkers. 다음은 AG47의 I Need Necklace 9 Multiple Galaxy입니다. 이름처럼 우주가 담긴 느낌으로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물로 꼭 봐야겠다. 실버 체인 베이스에 펄, 큐빅, 도금 등으로 블링블링한 소재들이 믹스되어 있는데 참들이 띄엄띄엄 들어가줘서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유니크한 참들이 살짝 젠더레스하되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그런 목걸이. 길이는 43에서 48cm까지 길이 조절하면서 착용 가능하고 펜던트랑 레이어링하기도 딱 좋은 길이감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살짝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까봐 작은 펜던트가 들어간 제품도 준비를 했는데 요건 요 별 하나 이렇게 뚝 떼운 펜던트였어요. 도금 체인 베이스로 별꽃의 큐빅 하나가 딱 박혀있어 심플하면서 분을 챙겨줍니다. 도금미와 섹시함을 담아 반팔 니트에 매칭해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살짝 젠더리스한 스타일의 악세사리는 힙합 느낌의 코디와 매칭을 해줬을 때 예쁘더라고. 레이어링해서 캐트릴룩에 추천할게요. Stalkers. 다음은 리버티 워커의 펄리 머스 우디 비치 목걸이들입니다. 여름 시즌에 비즈 목걸이 빠질 수 없잖아. 목을 두르는 짧은 길이감에 진주나 비즈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인데 가격이 좋아서 이런 스타일의 목걸이 입문은 이걸로 강추드릴게요. 먼저 펄리 머스는 비즈를 베이스로 흑진주, 금속 파츠들이 믹스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감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첫 비즈 입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빈티지한 감성에 딱 얹기 좋아. 또 톤 다운된 컬러 사이에 이 밝은 진주 하나 포인트로도 좋더라고요. 다음 우디 비치는 우드 비즈를 베이스로 진주, 비즈, 금속 파츠들이 믹스되어 있는 스타일에 살짝 에스닉한 무드가 나는데 얘는 좀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라 해변가, 휴양지 그럴 때 챙겨가면 딱이겠다.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남성분들은 라지 사이즈부터 추천드리고 본체 자체에서 4cm 정도 이제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펄리 머스는 톤 다운된 색감으로 살짝 빈티지한 감성의 톤으로 입어주시면 딱 예쁠 것 같고 우디 비치는 밝은 색감의 휴양지 컨셉 코디에 툭 얹어주면 목걸이 해주니까 분위기 따라주잖아. Stalkers.
마지막은 벨리의 체인 펄 넥클레스입니다. 팝업에서 보고 이거 대량 리뷰, 실물 리뷰 해야지 했던 제품이에요. 체인 베이스에 진주와 주석이 딱 들어가 주는데 천연 담수 진주를 사용해줘서 진주 빛깔이 아주 곱다 고와. 또 진주가 크거나 완전 동글동글한 스타일도 아니고 앞에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주니 진주가 아직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요거는 시도하시기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샤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체인과 살짝의 에스닉한 분들을 줄 수 있는 진주, 요 두 조합이 오묘한데 요건 체인이 살짝 볼단 스타일로 들어가 줘서 체인 부분만 살짝 보여줘도 느낌이 있어요. 본체 길이 42cm에 조절용 체인 길이는 5.5cm로도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코디에 슬쩍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단단한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힙한 스타일까지도 소화 가능. 예쁘지 않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뻤던 키미픽 서머 목걸이 편 보고 오셨는데요. 목걸이가 팔찌, 반지보다 살짝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확실히 딱 봤을 때 여름 시즌 코디 조미료를 조금 더 확실한 맛을 챙겨주는 건 목걸이죠. 이 예쁜 아이들 저랑 또 이제 커플타임 해야죠? 선물해 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쁜 제품들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